아휴, 병원 음식은 정말 끔찍해. 어쩌면 내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. 여보세요? 뭐라고? 정말 맛없겠다. 걱정하지 마, 내가 알아서 할게. 좋아, 간식을 챙겨왔어. 어, 이런 간호사! 음식 음료 금지라고? 그렇다면 저기로 들어가야겠군. 좋았어, 내가 간다. 우와, 그래도 그동안 팔 운동을 해둬서 다행이야. 좋아, 환풍구에 들어왔어. 저기 있다, 맛없게 생긴 샐러드를 먹고 있구나. 구조 작업을 마무리해야지. 하늘에서 온 간식 구조대. 어? 이게 뭐야? 어, 간식이네. 좋았어, 넌 나의 진정한 영웅이야. 이 비디오 정말 재미있어. 안녕하세요, 잘 지내죠? 어머나, 이런, 커피를 엎질렀어. 잠깐 여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? 죄송하지만 가시기 전에 이것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치우라고요? 그게... 그렇게 하죠. 그냥 신발로 쓱 문지를게요. 이거면 될 거예요. 됐어요, 이거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. 아, 정말요? 누가 온 것처럼 들리는데? 내 친구가 왔어! 그래, 맞아! 그리고 내가 가져온 것 좀 봐! 야, 이 대걸레 저리 치워! 잘 봐, 내가 설마 대걸레로 그러겠어? 이거 먹는 거야! 우와, 대단해! 너 정말 머리 좋다! 맛있어! 이 비타민 기록하는 것만 끝내면 돼! 어,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! 닌자처럼 살금살금 들어가야지! 이 비타민은 어때? 사실 이건 속임수야! 상어젤리를 녹여서 만든 거야! 그런 다음에 그걸 알약 포장지에 부었어! 엎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! 다 채운 다음에는 은박지로 다시 덮어주기만 하면 돼! 완벽해! 젤리로 만든 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! 닌자처럼 얼른 바꿔치기를 해야지! 좋았어! 닌자 퇴장! 다 됐다! 이거 맞는 건가? 그래, 맞을 거야! 실례합니다. 약 가지고 왔어요. 뭔데요? 또 비타민이에요? 어휴. 얼른 먹어요. 불평하지 말고요. 여기 있어요. 이거 드세요. 이거 쓴 약이에요? 상관없어요. 얼른 나으려면 먹어야 해요. 알았어요. 어? 어? 이거 맛있네? 그 비타민 좀 더 먹어도 돼요? 그래요. 정말 빨리 낫고 싶은가 보네요. 맞아요. 이 표시 안 보여요? 음식 음료 금지! 오, 이런, 저 간호사가 간식을 모두 압수하고 있어. 정말 못되게도 생겼네. 저 불쌍한 여자는 간식을 다 뺏기고 있어. 잠깐만, 저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좋아, 트윅스, 너를 병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줄게. 이걸 이 목 보호대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. 이 안에 아주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야. 어? 좋아,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. 하지만 다쳐서 아픈 척 연기를 해야 해. 혹시 음식이나 음료 가진 거 있나요? 없어요, 전혀 없어요. 괜찮다면 이제 이리로 통과해도 되겠죠? 하! 효과가 있었어! 난 천재야! 이제 M&M을 좀 먹어야지. 맛있어! 안녕하세요, 친구 생일이라 병문안 왔는데요. 그 케이크는 못 가지고 들어가요. 이 지점 이후로는 음식 금지예요. 어서요, 그거 이리 주세요. 하지만 이건 친구한테 줄 거예요. 안 돼, 내 풍선. 어휴, 이 병원은 정말 못됐어. 생일 축하해. 우와, 정말 뜻밖이야. 내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. 어, 그리고 너한테 줄 것도 몰래 숨겨왔지. 맛있어, 이거 봐, 내 팔찌에 사탕이 있어. 이건 너한테 줄게. 간호사가 케이크를 압수해갔으니까. 우와, 너 정말 머리 좋다. 이거 정말 먹고 싶었어. 그래, 병원 음식은 정말 형편없지. 이봐, 좋은 생각이 있어. 내가 깁스에 처음으로 낙서를 해줄게. 이제 깁스가 보기에도 예쁘고 재미있어. 야호, 마음에 들어. 좋아, 딱 적정한 양인 것 같군. 잠깐만요, 음식 음료는 금지예요. 가지고 들어가는 거 없죠? 확인하는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아, 더럽게 그건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? 그럼 전 갈게요. 어, 너 왔구나. 내가 뭘 마시고 있는지 봐, 맹물이야.
대신 이걸 마시는 게 어때? 왜 내가 미쳤는 줄 알아? 그냥 물이나 마실래. 봐, 나도 마시잖아. 으악, 정말 구역질 나. 아니야, 괜찮아. 날 믿어.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. 이거 사실 사과 주스야. 주스를 그냥 소변컵에 부은 것뿐이야. 이것 봐, 네 것도 하나 가져왔어. 어, 알았다. 정말 머리 좋은데? 짠! 정말 맛있어. 아, 안녕하세요. 환자 면회 왔어요. 본인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?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정말 유감이네요. 고마워요.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. 가스레인지가 켜있는지 정말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다 나을 때까지 이렇게 붕대를 감고 다녀야 해요. 그리고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파요. 그럼 어서 들어가서 친구 만나보세요. 안녕. 내가 널 위로해주러 왔지. 너는 어떻게 된 거야? 마음에 들어?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 어때? 그건 좀 심해. 캬! 내가 널 주려고 준비한 거야. 이 가위로 뭘 하는지 잘 봐.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. 짜잔! 내가 사탕 그릇을 숨겨왔지. 너 정말 대단해. 맞아. 네가 간식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. 자, 여기 있어. 이거 정말 근사하다. 넌 정말 좋은 친구야. 이런, 내 소다를 뺏기겠어. 이제 어떻게 하지? 그냥 숨겨서 들어가야지.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가는 거야. 어머나 세상에, 너무 무서워. 이런, 소다를 떨어뜨렸어. 뭐 하는 거예요? 소다는 금지예요. 표지판 보여요? 소다 가지고 얼른 여기서 나가세요. 이런, 이제 어떻게 하지? 잠깐만, 저 주사기를 좀 봐. 저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좋아, 소다. 너를 병원 안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 줄게. 이 주사기를 소다로 채우는 거야. 바로 이거야. 다 채웠어. 게다가 한쟁반 가득히 준비했어. 어허, 거기 잠깐 멈춰요. 뭐 하는 거예요? 이 주사기를 환자한테 가져가고 있었어요. 알았어요. 통과해도 좋아요. 휴,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. 뭐야, 또 주사야? 싫어. 마법수사, 쟤는 내가 진짜 간호사인 줄 아네. 쉿, 이봐, 여기 봐, 나야. 말도 안 돼. 네가 오다니 믿어지지 않아. 쉿, 들키면 안 돼. 이것 좀 봐, 내가 넣어주려고 이거 가져왔어. 그런데 왜 주사를 가져온 거야? 이거 약 아니야. 이것 좀 봐. 알았다. 짠. 아, 정말 시원하다. 병원에 있는 친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숨겨 들어가시겠어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리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비디오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.